이 속에 정말 사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만큼만 하자. 너무 많으면 또 힘드니까. 제가 한 데서 금이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끼라도 먹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네가 웃잖아요. 배가 부르고. 그저 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루이지 원어. 응? 루이지? 있어? 어, 있어? 어디? 아주 작은 알갱이가 반짝입니다. 너무 작. 아유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 골라봐. 오늘 모야자매는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들어가니까 연락을 이렇게 받을게요. 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어디 들어가? 어디 가가라. 사금을 팔아야 돈을 만들 수 있고 돈을 벌어야 식구들 먹을 옥수수 가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뭐야? 겨우 12살. 두렵고 힘든 그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조금만 어깨로 인사해. 그러나 이 아이 곁에는 아이의 마음을 감싸줄 어른이 아유. 없습니다. 뭐야, 잘 살 수 있지? 잘 살 수 있지? 약속? 약속? 이렇게 괜찮아?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처럼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고요. 학교도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아프면은 치료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곳에서 이미 배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하늘이 되어주세요.